총 3개의 대학교가 결승전을 펼치게 되겠고요. 충남대학교는 이 결승전 경기에 뛰지 않겠습니다. 힘들거든요. 네. 반대로 말씀드리면 컨디션 유지를 잘한 팀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하대학교에서는 김한송 선수가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고요. 자, 선두주자를 시작으로 해서 마지막 주자까지 본인에게 맡겨진 그 임무들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겠습니다. 100m 릴레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역할이 다 있죠. 직선 구간에서의 강한 사람, 그리고 에이스로서의 마지막 주자, 뭐 이렇게 보통 분배가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400m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 한 바퀴씩 뛰기 때문에 매주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자 결승전 경기가 잠시 후에 출발을 할 텐데요. 자, 충북대학교에서는 백비원 선수가 선두주자군요. 백비원 선수도 이번 대회에서 많은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역시나 피날레 장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주대학교에서는 이서은 선수가 선두주자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세 개의 대학교가 펼치는 결승전 경기 잠시 후에 출발을 하겠고 현재 이곳 중계석은 지금 그늘이 많이 져있고 바람도 굉장히 많이 불고 있지만 네. 경기장 트랙에 있는 선수들은 그래도 햇살은 조금 따뜻해요. 네, 따뜻한 날씨 속에서 선수들 충분히 뛸 수 있는 그런 햇빛을 받으면서 레이스를 할 것이고요. 저희는 조금 춥습니다. 추억을 남겨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400m 릴레이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대학부 여자 결승전 경기 아웃레인의 인하대학교 김한송 선수가 선두주자입니다. 공주대학교 이서원 선수가 5번 레인, 충북대학교 백비원 선수가 6번 레인, 총 이렇게 3개의 대학교가 결승전 금메달을 놓고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야 하는 400m 릴레이 결승전입니다. 출발합니다. 자, 선수들이 이 한 바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스피드를 가져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일단은 이 코스에 있는 선수들이 곡선 구간에서 거리를 좁히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차이가 슬슬 첫 번째 바퀴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쭉쭉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1위, 2위, 3위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인하대학교가 100m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자 지금도 인코스를 한번 남겨두고 있는 인하대학교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주대학교 이서은 선수가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이제는 직선 구간에 돌입을 하겠습니다. 자 인하대학교가 역시나 1번 주자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인하대학교군요. 인하대학교 네. 김한송 선수가 가장 먼저 직선 구간을 달려갔고 이제는 다음 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번에서는 꽤나 많이 차이가 났었는데 과연 2번 주자들의 활약은 어떻게 될지. 자, 두 번째 주자가 받고 뛰기 시작하는 인하대학교 그리고 뒤이어서 충북대학교, 공주대학교 순서로 터치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100m와는 다르게 바통 터치에서는 큰 부담이 없어요. 400m 고린 지점에 도달할 때쯤에는 어떻게 보면 체력의 한계가 느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소프트하게 바통 전달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뜨리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야,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인하대학교가 선두를 유지를 하면서 가장 앞쪽에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충북대학교, 공주대학교 순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공주대학교도 간격을 조금씩 좁히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야, 1, 2위 간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직선 구간에 돌입하게 되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약간 이번 곡선 구간에서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야, 여전히 페이스는 인하대학교 압도적이고요. 세 번째 주자를 바라보고 있죠. 그렇습니다. 김진영 선수가 이제 다음 세 번째 주자를 향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치가 됩니다. 야, 터치 좋았고요. 자, 오른손으로 받고 오른손으로 잡고 그대로 뛰고 있습니다. 시간 절약을 상대적으로 잘 해줬고요. 충북대학교 그리고 공주대학교 순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400m 릴레이 결승전 경기입니다. 자, 1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압도적인 차이가 나고 있고 2, 3위 간의 경쟁이 지금 불붙고 있거든요. 자, 김지혜 선수가 곡선 구간을 빠져나왔고 200m 구간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리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공주대학교와 충북대학교의 차이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야, 이 은메달 경쟁도 굉장히 재밌네요. 일단은 이번 구간에서만큼은 그래도
1, 2위 간의 간격이 조금은 좁혀진 느낌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워낙 1, 2번 주자 간의 차이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유리 유지는 쉽게 하고 있는 편이고요. 김지혜 선수가 이제 마지막 100m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마지막 주자에게 건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힘을 짜내야죠. 마지막까지. 자, 김지혜 선수가 마지막 주자에게 전달을 했고요.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주대학교, 충북대학교 두 학교 모두 터치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욕심 나거든요. 자, 2위 싸움도 굉장히 치열한데 일단은 인하대학교는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효진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김효진 선수가 직선 구간에서 달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대회 기록을 썼던 5000m 김효진 선수는 아니고요. 또 동명이인인데 이 유진 선수들이 왜 이렇게 잘하나요? 그렇죠. 자, 2위 그룹은 지금 두 선수가 경쟁을 이어가고 뒤집어집니다. 있습니다. 자, 1위는 지금 김효진 선수가 가장 앞쪽에서 달려가고 있고요. 인하대학교의 우승은 일단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곡선 구간을 빠져나오면서 이제 남아있는 거리는 100m입니다. 아, 마지막 주자에서 차이가 점점 더 좁혀지긴 합니다만 워낙 차이가 많이 나고요. 자, 그리고 공주대학교, 충북대학교 순인데요. 인하대학교 김효진 선수가 이제 결승선을 얼마 남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왔고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가 들어오면서 1위, 2위, 3위가 정해집니다. 야, 인하대학교는 어제에 이어서 이 400m 릴레이 종목에서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자, 1위는 인하대학교 4분 14초 32의 기록으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공주대학교, 충북대학교 순으로 이번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선수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100m와는 다르게 400m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마지막 곡선 구간을 돌 때쯤에는 정말 와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이 지금 뛰어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확실히 인하대학교 선수들이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가장 먼저 터치를 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